최근에 우연히 인터넷으로 그 임용태 목사님의 강의를 듣게 됐는데요. 그 강의를 듣는 중에 두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두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그 강사 목사님의 아버님 이야기인데요. 아버님께서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폐암이 이 뇌로 전이가 되면서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뭐 자녀 입장에서 그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그래서 그것이 늘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요. 그 강사 목사님의 아버님도 또 목사님이셨나 봅니다. 어느 날 아버님을 뵈러 갔더니 너무나 밝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막 괴로워하고 고통으로 일그러지셨던 것들이 너무 좋아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목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냐고 뭐 여쭈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님께서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을 바꾸었어. 그게 무슨 말씀인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이 죽겠다는 말이 입에 베어버렸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목사가 이러면 되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내가 말을 바꾸기로 했어. 그리고 말을 바꾸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아프고 또 힘드니까요. 이게 이 죽겠다 이 불평이 나올 때마다 이걸 이렇게 바꾸셨대요. 아이고 죽겠다가 나오면 아이고 죽게 있다, 아이고 죽게 있다. 그래서 죽겠다를 죽게 있다로 그렇게 바꾸셨대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그렇게 그거 살짝 바꾸어서 계속 고백을 했더니 마음에 기쁨이 오고 또 몸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시고 그래서 그 오랜만에 아들 목사님이 딱 보기에 아버지 뭐가 달라지셨어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제 아버지께서 투병하시다가 오래 이제 지내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요. 그날에 그 아버지 말씀이 자기에게 이게 유언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각인이 돼서 떠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인간이 가진 언어, 이 말투, 말의 습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제가 들었는데 영국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라고요. 뭐 그 간디하고 교류가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굉장히 그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던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네요.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다가 89세 되던 해에 중풍에 걸리신 겁니다.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선교 활동도 그만두실 때가 됐는데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마음에 그 선교에 대한 열망하고 열정하는 마음이 너무 많고 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중풍에 걸려 누워 계시니까 막 너무너무 그게 답답한 겁니다. 난 아직 선교사에게 할 일이 더 있는데 아니 아직도 구원해야 될 영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어서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제 막 회복되기를 너무나 마음에 소원을 가지셨는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자기를 담당하는 간호사에게 굉장히 독특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간호사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가 보니까요. 간호사님이 제가 누워있는 병실을 들어올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스탠리 존스, 일어나 걸으시오. 이렇게 말해달라는 겁니다. 그 젊은 간호사 입장에서 연세가 89세나 되신 그 어른에게 막 명령하듯이 스탠리 존스, 일어나 걸으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겠냐고요. 근데 워낙 환자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탠리 존스 그 선교사님 누워 계시는 데를 갈 때마다 그 간호사가 계속 선포했다는 겁니다. 스탠리 존스 일어나 걸으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신 지 6개월 만에 다시 일어나 걷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뭐 무슨 뭐 주문처럼 막 그걸 계속 들려줘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 할 일이 있는데, 아직도 구원해야 될 영혼이 너무 많은데,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선포하면서 다짐하기를 원하는 그 선교사님의 애틋한 마음을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귀하게 보셔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 세상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소원이 있다면 아 그걸 선포하는 거구나. 하나님 들으시도록 계속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가진 언어 습관이 이 혀, 이거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 내용의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옛날에 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실 이거 저도 경험한 거거든요. 처음 이민 갔을 때 뭐 너무너무 초라했던 저 아닙니까?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이민을 갔기 때문에 이제 대학 입학도 하고 졸업도 해야 되는데 뭐 영어는 너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하루 8시간 내지 9시간씩 풀타임으로 거의 막노동이죠. 영어를 못하니까 몸으로 때우는 것밖에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영어 실력이 짧은데 막 24시간 잘 때 말고는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공부해도 이게 지금 따라갈 수가 없는데, 계속 일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뭐 미국 대학을 뭐 졸업한다는 건 제 생각에도 이거 뭐 영 어렵지 않나, 그렇게 마음에 좌절도 많았고요. 그리고는 뭐 교회에 가면은 제 또래 친구들 중에는 일찍 이민 와가지고 막 영어 유창하게 하고, 그리고 그냥 막 스포츠카 몰고 다니고 이제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차도 없고 너무 주눅이 되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겁니다, 제가. 그럼 뭐 옷인들 뭐 유명 상표 옷을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가장 싼 그 당시로 뭐 이런 그 월마트 같은 곳에 가가지고, 그때는 월마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제일 이제 싼 거 입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딱 두 종류더라고, 싼 옷이. 계속 입으면 입을수록 늘어나는 옷이 있고요. 반대로 계속 입으면서 빨면 빨수록 또 추는 옷이 있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또 열등감도 많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신 거예요. 그 부흥회 때 말씀 하나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뭐냐 하니까요, 설교 한편 잘 들으면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거 내가 겪은 거예요. 그 제가 그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그 막 스포츠카 몰고 다니는 그 친구 만나면 이제 그 친구한테는 내가 말로 하면 안 되고요. 저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 들어야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해준다 그러니까 계속 마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네가 보기에 내 좀 지금 좀 초라하지? 근데 있잖아?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볼래? 계속 그걸 선포했어요. 나 이렇게 안 끝내.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10년 뒤에 나 어떻게 되는지 너 한번 두고 봐. 계속 만날 때마다 마음으로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뭐 이게 우연인지 뭐 하나님의 섬세하심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막 선포할 때가 23살 83년도예요 딱 10년 뒤 93년은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께 발탁이 돼가지고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던 해입니다. 딱 10년 뒤에. 그리고 그 이후로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항상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시겠다, 그 말씀이 항상 제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연로하신 아버님 목사님은 아이고 죽겠다 할 때마다 아이고 죽게 있다 그러듯이, 제가 초라해지고 마음이 힘이 들고 부담이 되면 저는 계속 선포하기를 원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기 원한다. 이거 기도 아닙니까? 기도.
기도 시간에 계속 하나님 앞에 그 스탠리 존스가 참 89세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지금 누워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간호사 보고 스탠리 존스 일어나 그러시오 나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의욕 삶의 의욕 이거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의 권세 혀의 힘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의 권세 이걸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언급해드렸던 마틴 셀리그먼 박사의 말을 또 인용하기 원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되고 누가 낙관주의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죽겠다 그럴 때 죽게 있다 이게 낙관주의자예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하고 낙관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습관을 고쳐야 한다. 저희가 지금 여섯 가지 영적 기초 다지기 여섯 가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여섯 가지 전체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첫 번째인 말씀 묵상, 두 번째인 기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첫째, 둘째, 셋째 항목을 가지고 계속 적용해서 지금 두 주째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로 진도 지금 일부러 안 나가고 있습니다. 왜? 몸에 배여서 익숙해질 때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제가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김기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이런 책이 있는데요. 사실 그 책을 추천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제가 좀 추천하고 싶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실제적인 이런 또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그 저자가 경험한 간증이 나옵니다. 한번 내용을 들어보세요. 말씀 묵상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있었기에 저는 살았습니다. 저는 30대 절반이자 후반을 죽음에 대한 묵상으로 보냈습니다. 죽이도록 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을 미워한다는 것, 그것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한다는 것이 괴롭고 부끄러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나 자신이 미워 매일 죽고만 싶었습니다. 자살의 유혹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간 죽든지 죽이든지 할 것만 같았습니다. 심각하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가장 악한 상상을 다 했답니다. 그런 저를 살린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말씀 묵상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있었기에 저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의 능력이 왜 중요하다고요? 이분이 이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목사님 내면에 분노가 많고 이러다가 내가 그 인간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뭐 양당 간에 뭐가 이 나와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그 분노가 가득했던 이 젊은 청년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참 훌륭한 목사님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뭐냐 본인이 얘기할 게 말씀 묵상이었다고. 여러분 어느 습관이 이 어느 습관을 고치는데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지난주 살펴본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가요 그냥 막 그냥 위선으로 막 고상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요 한두 번은 되는데 툭툭 튀어나와요. 못 감춥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 사람 속에 든 게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왜 해야 된다고요? 선한 걸 넣어야 선한 게 나오니까. 누가 그 말의 권세를 모르느냐고요. 누가 긍정적으로 좋게 말하면은 그거 좋은 거. 항상 세워주고 격려해주면 그게 그 사람이 존경받는 조건이라고 누가 모르느냐고요. 들어있는 게 악한 거기 때문에 항상 악한 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기 좋아하고 그 남들에 대해서도 그 대화법을 들어보면은 참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 깎아내리고 자기 올리고 상대방 깎아내리고 자기 올리고 자기만 올리기 심심하면 상대방 깎아내리고 자기 아들 올리고 계속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린애예요. 어린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선한 것들이 있으면 계속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언어도 훈련이다,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지난주 말씀을 드렸고 남은 하나를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훈련해야 될 두 가지 중 첫째가 뭐였냐 하니까 이 말씀 묵상과 언어 절제 훈련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내뱉기 전에 말씀부터 묵상해라 그 얘기예요. 누구 만나러 가기 전에 내버려 두면 또 그냥 툭툭거 쓸데없는 상처나 주는 말을 하고 집으로 가면 돌아가면서 아,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지? 그거 싫으시면 말하기 전에 누구 만나러 가기 전에 말씀을 집어넣고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중요한 어떤 뭐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미팅이 있다면 그 김하중 장로님처럼 기도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길을 터놓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다룰 두 번째 훈련이 뭐냐, 그렇게 내면이 말씀으로 충만해졌다면, 내면이 말씀으로 채워졌다면 그걸 자꾸 개인적으로 가둬두지 말고 흘려보내려는 겁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실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요, 내가 조금이라도 성숙해진 이 언어를 보여주고 실습하는 데예요. 그 다락방 소그룹 모임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요, 내 내면의 성숙함이 언어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테스트장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 책 다 읽고 또 뭐 교회에서 주는 이것도 읽고 막 성경도 다 읽고 나가면서 자기 아내한테 그냥 험한 말하고 가면요, 그거는 그 삼국지 무협지 읽은 거지 성경 읽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들어왔으면 나오는 말이 축복의 언어, 격려의 언어, 용서의 언어, 이걸 하자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지금 전제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고는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게 또 나오잖아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 16절 17절에서 나오는 이 모든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뭘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자동차 엔진 운전하려면 그 휘발유 연료를 넣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부산으로 지금 차를 몰고 가야 된다 하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이 휘발유가 충분한가? 그래서 왜 고속도로 중간중간마다 휘발유 넣는 거 있습니까? 계속 그 휘발유를 공급을 받아야 이 운전을 하고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 여러분 지금 이 긴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그 말씀에 그 연료 공급도 안 받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 가짜 석유 막 넣어가지고 휘발유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게 막 툭툭 자꾸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됩니다. 조연산 목사님이 쓰신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기 나오는 양약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르페라는 단어인데요, 똑같은 단어가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여기 나오는 온순한 혀 할 때 온순한 이게 히브리어로 마르페예요. 이 마르페라는 단어가 지금 두 군데 같이 나왔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치료라는 뜻을 가진 라파입니다. 라파는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호와 라파, 그거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을 강조할 때 부르는 이름 아닙니까? 여호와 라파 할 때 라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이게 라파. 그 다음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 같다, 이 라파. 이 뭘로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나누는 대화에는
치료 요소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시골 분이시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잖아요. 뭐 그 당시에는 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어릴 때 참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 중고등학교 때 그때는 정말 선생님들이 너무 하셨어요. 뭐 열받으면 막 주먹으로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몽둥이로 막 엉덩이가 막 피가 배일 정도로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러면 상처를 받죠. 막 분노가 생기죠.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울면서 막 그 이야기를 일로 바치고 나면 신기하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몇 말씀 하지도 않으시는데 그 몇 말씀 툭툭툭 던져주시는데 다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어머니가 뭐 상담 공부를 하셨나? 나 우리 몰래 뭐 어디 뭐 대학원까지 나오신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저는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은 겁니다. 어디서 답을 찾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잠언 12장 18절 세 번 얘기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효가 흐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이 두 극단적인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끊임없이 그 함부로 말하는 사람 때문에 비수를 꽂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지혜로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서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효가 있습니다. 이 교회하고 또 하나 가정이에요. 가정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가장 비수로 가슴을 찌르는 게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말,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 부부가 부부에게 하는 말, 남편이 아내에게 비수를 꽂아. 그런가 하면 또 가장 고마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그래서 저는 사모합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는 전자가 흐르기 원합니다. 큰일 날 소리, 후자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비수를 꽂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씀으로 무장된 성숙한 성도님이셔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라는 이것이 늘 우리 교회 안에서 증명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저는 사모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정말 비수로 찔러 피 흘리게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초창기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후에 오신 분도 다 너무너무 귀하시지만 초창기 분들은 이제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제가 다 대면하면서 알던 분들이니까요, 참 그 성숙한 분이 많으셨어요. 최근에 제가 아주 오랜만에 그 권사님 한 분을 이제 그 가정을 신방을 해서 그 부부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잊고 있던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평범한 주부세요. 그런데요, 틈틈이 이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또 상담 공부도 계속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있으면 그냥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제 교구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기도 부탁하고 하시는데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제 담임 목사를 가끔씩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을 뵙고 대화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이거 한번 뭐 기도해드리고 상담해드려서 이게 나아질 거리가 아니다 하면 놀랍게도 저는요, 여러 번 그 권사님에게 의뢰를 했어요. 목사님에게 안 하고. 왜? 몇 번이나 그런 검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제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고 상담해주고 그러면 그 깊은 병으로 고통하던 사람이 낫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보니까 창세기 12장, 잠언 12장 18절 말씀 그대로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딱 작년 이맘때 같은데요, 그 프로가 지금 없어졌지만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주에 제가 그 프로를 보고 우리 교역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거 다 봐라, 꼭 봐라, 볼 수 있는 그게 집에 뭐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뭐 옆집에 가서라도 꼭 봐라, 이거 봐야 된다.
제가 구원했던 그날의 그 에피소드가 뭐냐 하면은요, 모녀가 김밥집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종원 골목식당 팀이 거기 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눈물을 흘렸던 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분이 그 백종원 씨랑 상담을 하는데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얘가 이제 모녀가 하니까 옆에 이제 자기 딸이 있는데 사실은 얘가 내 딸이 아닙니다. 입양했다는 거죠. 아니, 왜 그 김밥집 하는데 뭐 재료 이런 거 물어보면 되는데 그거 왜 민망하게 이야기 왜 하시느냐고요. 그 다음 이 엄마가 하시는 말씀을 보고 내가 의도를 알았죠. 사실은 얘가 내 딸이 아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식당 하면서 엄청난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왜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온 지금 시청자들이 다 보는데 왜 하는지 아시겠죠?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도와달라는 거죠. 제가 그거 보고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 교역자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사들한테 와서 기도 부탁하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 거겠냐고, 그런 기도 부탁을 할 때 우리가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불쑥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여호와 라파. 성도들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면은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성도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거기에 회복의 능력이 좀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좀 이런 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사모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에스겔 37장이요. 자,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지금 에스겔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골짜기 가운데서 그 아래를 보고 있는데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환상 중에 이거를 보고 있는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니? 에스겔이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애매모호하게 답을 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명령을 하시거든요. 이 마른 뼈들에게 너 입술로 선포해라.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에스겔 37장인데요. 저는 에스겔 37장에서 제일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 하나에 주목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제일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가 대언하라예요. 대언하라. 대언하라. 자, 한번 몇 구절 읽어드릴게 보십시오. 에스겔 3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서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리고 9절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에스겔이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흐름이 읽혀지십니까? 지금 에스겔과 하나님이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안에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의 입을 통해서 대언하여 선포할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내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를 대언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이 말씀의 강력함이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 겁니까? 어느 현장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 죽겠다 죽겠다는 그 현장을 가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예,
혹은 우리 입으로 한다면, 권사님 힘든 거 알겠는데요, 죽겠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라고 선포할 때입니다. 이걸 대언하라는 게, 대언.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선포가 이곳저곳에서 터트려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목사일에서만 아니고 설교할 때만 하는 선포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락방 소그룹 모임 안에서 지쳐있는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에 나오는 선한 말을 하여 할 때 선한, 이게 히브리어로 노암이라는 단어인데요, 기쁨을 주는 친절한 은혜스러운 이런 뜻이 내포된 단어랍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꾸는 소원이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목사의 말 속에서, 하나님 향한 기도 속에 환자들이 치유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와 똑같이 소원합니다. 이렇게 살만 나지 않는 세상에서 그냥 엿새 동안 우울하게 짝이 없는 세상을 사는 성도님들에게 분당 우리 교회가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고 가면은 막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 기분 되게 좋네, 왜 이래? 날씨도 흐린데. 기쁨을 주는 교회. 제가 이번에 다락방을 개강하면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다락방 공동체는, 소그룹은 두 가지를 구현한다. 재미와 의미. 의미와 재미.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의미는 있는데 재미가 없다. 그 다음 주도 안 가요. 재미는 있는데 의미가 없다. 타락한 모임이에요. 의미와 재미. 재미와 의미.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 다 모아놓고 그 농담으로 한 얘기죠. 농담 반 진담반으로. 아니, 그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 모임을 그렇게 재미없게 하면 어떡하냐. 그 범죄 행위다, 그거. 안 그래도 그 재미없어 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재밌게 해야 된다. 무조건 재밌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모든 교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똑같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사실 여러분, 교회는 즐거워야 돼요. 제가 20대 때 저를 살려준 건 하나님이시고요, 저를 살려준 기관은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이민생활에 영어도 못하는 데 뭐가 재밌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학교 졸업하고 먼 지역에서 조그만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요, 뭐 장사도 잘 안 되고 막 이럴 때는 막 답답한데요. 그렇게 이제 저녁 7시에 문 닫고 나면 집으로 안 가요. 훨씬 더 먼데 자리 잡고 있는 교회로 가요. 그때 청년부 뭐 다 해봐야 뭐 열 몇 명도 안 될 때거든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성경 공부만 한 거 아니에요. 뭐 피자 먹으러도 가고 테니스도 치고 낄낄거리고 깔깔거리고 막 그게 저를 살려줬어요. 그때 우리 그 이민교회 청년부를 그 회장님으로 섬겼던 부부가 있었는데, 지금도 한 3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름이 잊혀지지 않아요. 이효성 장로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때 집사님이에요. 맨 처음에 제가 이분을 잊지를 못해요. 그 교회 처음 가가지고요, 예배가 다 끝났는데 전부 다 이제 낯선 사람이면 다 자기들끼리 막 권사님 호호 막 그러고 하는데 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너무 외로워가지고 화장실 옆에 그냥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그냥 권사님 호호하지 말고 꼭 화장실 옆에 서 있는 사람 체크해야 돼요. 그 처음 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색해 있는데요, 이 이효성 집사님이 제게 다가오신 거예요. 보니까 형색도 남루하고, 그래서 그 처음 오셨군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저를 섬겨주시는데요,
주일날이 지나 주일날 오후가 되면 예배가 마치면 꼭 자기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요. 저는 20대니까. 그래갖고 그 뒷마당에서 LA 갈비 구워가지고 이렇게 대접하고 그분 생각에 이 사람이 뭐 갈비인들 먹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 막 계속 주중에 먹는데 사실 계속 갈비 구워서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들어와. 그래서 거실에서 차 한잔하고 그러면서 늘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분이 주신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요 요약해 보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거더라고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말씀의 요지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던 거예요. 제가 그 사랑의 빚을 잊지 못해서 목사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제가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종이 되기를 일주일 내내 사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하여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기초다지기 여섯 가지 중에 첫 번째 말씀 묵상, 두 번째 기도 훈련, 이거는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또 이것도 손에 듭니다. 하루 한 구절 묵상 핸드북. 아이고 저 목사는 그냥 지치지도 않나? 지쳐요. 좀 하시라고. 프린트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비행기 탈 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안내 영상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바다에 빠지거나 그러면 생명선이 뚝 떨어지는데 산소 마스크 연약한 아이나 연약한 장애인들에게 해주기 전에 먼저 당신이 써라. 당신이 먼저 써서 산소를 공급받아라. 그리고 약자들을 도와라. 여러분 말씀으로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살아나셔야 돼요. 여러분 회복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복돼야 여러분 자녀들을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총 정리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말씀의 말씀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살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비장하게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처럼 소원해야 돼요.
중풍에 쓰러져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 나 지금 살릴 사람 아직 많은데 나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젊은 간호사 보고 그 이상한 그 부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스탠리 존스 일어나 걸으시오. 올 때마다 이 말로 내게 좀 선포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절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멀쩡한 사람 말로 찔러 피 흘리게 만드는 교회 되면 안 됩니다. 그 중심에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번도 이 찬양 부를 동안에 스탠리 존스 목사님처럼요, 그저 그냥 한 옥타브 낮춰가지고 천천히 불러갖고 거기에 능력 없습니다. 사모하면서 절실하게 막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마음에 은혜를 담아가지고 우리를 한 번 더 소원을 갖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열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말씀 말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나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나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시는 은혜대로 기도할 때 모두가 공통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살리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멀쩡한 사람 말로 찔러 피 흘리게 쫓아내는 교회가 아니라 살리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말로 배우자에게 상처 주고 자녀에게 상처 주고 부모에게 상처 주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살리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밖에서 두들겨 맞고 선생님한테 억울한 일 당하고 집에 오는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던지는 말씀에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런 어머니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들 되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아버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권세를 바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심령 속에 하나님 말도 알 수 없는 뜨거운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그 스탠스 존스 선교사님처럼 갈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이 살리는 어른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어른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님들 안에 이 말씀의 능력을 아버지 사모하며 맛보며 그렇게 달려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회개합니다. 뭘 좀 가르친다고 똑똑하다고 말로 훈계하다가 상처 주는 이런 일들이 종에게, 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슬픈 말로 상처 주어 피 흘리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참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흘러넘치는 치료의 약효가 있어서 뭐 별 몇 마디 나누지 않았는데도 참 우리와 대화하고 나면은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용기를 되찾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살리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엄마와 아빠와 몇 마디 대화만 나누면 그 밖에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우리 부모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꿈을 가지고 이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